열차 도라고 전화했어? 열차 접근한대요. 농산물 풍경이 정영당하고 그다음에 우드 트레인,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천 있잖아요. 여기 제천천에 있는 것을 그 자원을 이렇게 좀 모아갖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해서 그 쾌적한 공간도 만들고 마을이 좀 지금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전 1년 그 선농사 프로젝트가 있어요.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관광객도 증대가 되고 또 그 지속 발전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 상단 예, 보면 이제 노란색 지점부터 그 을이라고 표준돼 있는 데가 그 공전역이에요. 여기까지가 한 250m고 거기서 이쪽 그 오른편 철길 오른편 쪽으로 이게 이제 그 하천별로 이렇게 오다 보면 요 장영인원까지 오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. 요 거리는 이제 그 농로변도 정리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단연생 저 화초도 심고 이제 그 교목도 심어서 나중에 좀 이 열차를 타고 갈 때 이 보일 수 있는 풍경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하고자 이제 그 A 구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자연 영장인데요. 우리 그 제천에 지금 야외 음악당의 의병 광장을 해놨잖아요. 네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의병 광장 할 때 의병에 관련돼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떤 그 저희가 의병 추진 협의회도 만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병제 행사도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자양영당에선 제뿐이 안 지내고 있잖아요, 저희가. 그래서 혹시 그 담당 부서에 뭐 중장기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혹시 그거 물어보셨나요? 아니 지금 답변 안 하셔도 한번 물어보시고요. 혹시 중장기 계획에 뭐 자양영당 이쪽으로 의병 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뭐 콘텐츠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. 여기 이사와서 살 수가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둬야 됩니다. 한인당이 있으니까 어차피 추진한 사업이고 공준 3리가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 되도록 하여튼 잘 꾸며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우리 친구가 저 3리 공동 이거 공전역이 저기인데 공전역 있는 데가 제일 큰 거 아니야? 집이 제일 많은 거 아니야? 세상에서? 오는데 이렇게 뭐 진짜 꼭 주일마다 평일마다 이렇게 천호 이 밖으로 나오는 그 길 자체 이 진입구 자체가 원체의 경사도가 여기저기 저